화철이랑 아빠랑 빨래 중이죠.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잘 적고 있는데 화철이 혼자서.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 합숙 딱 가가지고. 정리해가 그거지. 어, 반 접어서 화철아 봐봐. 반 접어서. 아, 집중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걔는 가르치는데 예, 좀 산만하죠. 아, 예. 이거 조금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면 또 엄마들 슬슬 화나죠. 엄마 아빠. 화철이 건 이제 화철이 네. 방으로. 밥 먹고 하면 돼요. 배고프지 이제. 뭐 갖다 놓는 거는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잖아. 화철이 방 위에 유니폼 올려놓은 데 있잖아. 금방 올려놓고 와. 지쳤어. 지쳤어. 오 마이 갓. 화철이는 이도 혼자 안 닦고 꼭 닦으래 닦고 옷도 갖다 넣으라고 10번 얘기해야 되고 공부하라는 한 500번 얘기해야 되고 일단 양말만 좀 갖다 놓고 양말 갖다 놓고 뭐야 저기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뭐예요? 지금 양말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아 지금 저 영상 처음 보시나 봐요. 네. 지금 놀라셔서 두 분 다. 이 앞에서만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아 좋다. 오 예. 엄마 오늘 와. 음식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낫또. 네 낫또에다가. 네 낫또에다 연어. 연어. 야 이제 건강식이다 완전.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선. 계란을 하나, 야채를 넣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은 거야. 그럼 양념은 뭘로요? 초고추장? 저거예요, 저거. 저 양파를 식초 간장에 졸여가지고 저거를 이제 비벼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다. 어, 나 친 거예요 지금 꿀떡했네. 어우. 편한데. 맛있겠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너무 좋아한다고요? 네, 네. 연어, 낫또, 비빔, 아보카도랑? 네. 엄마, 이거 어느 정도 먹어? 많이. 반 개 정도는 기본 넣어야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침을 근데 진짜 푸짐하게 먹어야 되는데 네. 요새 아침 안 먹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나 아빠 옆에. 아, 나 여기야. 아니, 안톤 자리에 앉아. 여기. 안톤 자리에 앉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하는 건데 그 지금부터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했든. 저 화리 누나가 뭐 잘못했어도 어, 화리야 괜찮아. 이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하는 거지. 어때요? 여태까지 모아놓은 용돈 있지? 거기서 천 원씩 차감하는 걸 어때요? 한 번에 천 원씩? 한 번에 천 원씩. 그래서 마지막에 다 몰아주기? 몰아주기. 제일 긍정왕한테 그 돈 몰아주는 거 어때? 화나게 해야 되겠다. 그 네가 화를 나게 하면은 화초기도 안 해지. 되게 잔머리가 좋아. 그렇게 되면은 화천이 벌고 있는 거야. 화나게 했으니까 상대방을 네거티브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니 저는 말빨 세가지고 긍정적이게도 화날 수 있어요. 화나게 할 수 있어. 아 말빨 세. 제가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 봐.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 예, 집에 와 보니까 이 긍정을 막 끊으려고 해도 아이를 보면서 부정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부터도 이거 맞아요, 안 되겠다. 네. 어, 애들이 뭘 하든 올리셔야 돼요.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 와. 게임을 좀 한번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본인도 의지를 좀 네. 다지고 자꾸 이게 우라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이게 우라 꽁초기야 네, 말하다 화나는 거. 자아발전되잖아요. 막 시동이 근데 걸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오셨을 때 가족 소중함을 느꼈고 형부가 이렇게 아니 그래서 분이 지금은 약간 우라 우라 우라. 자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오케이. 엄마 반겨주세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그렇게 하면요. 아 내가 좋아 안 먹어. 상대방 그렇게 이렇게
하철아. 약 올리면 아, 약 올리면 싫어요, 엄마. 먹어요? 네, 괜찮아요. 먹기 싫어요, 엄마. 하철아. 몸이 좋은가? 아, 너무 보기 좋다. 나 이런 거 원해. 너 닭살 돋지만. 닭살 돋는데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여.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그럼, 맞아. 좋아질 거야. 아, 맛있다. 아, 오늘 정말 즐거운 음식, 어? 행복한 음식.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먼저.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빠고 볼게. 어, 좋아. 웃으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되게 좋다. 가지고 있어. 어. 자, 자기가 각자 먹은 거. 네. 자, 설거지 통에다 다 담으세요, 여러분. 네, 대신해 줄게, 누나. 오. 오~ 예. 아, 이런 효과를 보는 거냐? 그렇죠. 이런 효과를 너무... 보기 위해서. 그러네. 우와. 고맙구나, 동생아. 우와. 이거야. 좋아했어. 아빠가 말하는 이 그림. 서로 격려해 주고. 오.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말 안 쓰기. 돈이 걸리니까. 좋아, 좋아. 재산이죠, 재산. 재산이죠. 네. 제가 아. 제일 부정적인 말 많이 해요, 집에서. 그치, 하지만 왜 쟤들이 그래? 한마디 할 때 저는 두마디 그러니까. 하니까. 아빠! 뭐? 저랑 같이 야구해요. 밥 먹고 야구하고 싶은가 봐. 설거지 한 더 좀 해줘. 그러면은 방망이 갖고 나와. 나왔는데요? 어, 빠르네. 역시 야구는 빨라. 나물 제가 또 안에 기다려. 그, 보자. 오, 야구에 대한 열정이 참 저 봐. 많아요. 아, 스윙이 좋아졌어. 이거 잠깐만. 여기 너무 이렇게 너무 여기 공간이 너무 벌어지면 안 돼. 알겠지? 자, 나 장난치지 말고. 열받잖아요. 이게 열받는데 제가 또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나 하지 말고. 아버지도 어렵다 이거. 어, 나도 아, 나도 닭살이 돋는다. 때리겠다고. 아, 아니 원래 이게 애들 가르칠 때는 약간 좀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 밥 안 이상한 거 돈이 걸려갖고 가볍게 힘 빼고 올리고 가볍게. 아, 진짜 부드럽네 아빠 말씀이. 그 상태에서. 아빠 가자 그랬으니까. 어, 좋았어. 자, 이번에는 양말 프랙티스 할 거예요. 양말 프랙티스. 어. 가볍게, 가볍게. 자, 다 투수 와인드업 한다. 자, 들어서. 공을 좋다. 맞추는. 오. 그렇지. 굿 스윙. 잘한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 지금 자세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 아츄라. 그 잠깐 배웠는데. 네. 저는 홍성 선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아. 못하는 게 없죠, 뭐. 오,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굿 스윙. 그렇지. 목소리 아빠. 괜찮아. 쫀쫀이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아빠? 어? 뭐가 촌스러워? 바지. 아, 지금 그걸, 갑자기 그거를 왜 신경 쓰 어, 지금 네거티브 한 거야? 엄마 지금 네거티브 한 거죠? 지금 바지 복통만 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야. 어, 변명할 시간 한 바지. 번씩. 예. 바지 너무 촌스러운 것 같지 않냐고 물어봤죠. 촌스럽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할 뻔한 거네. 그러니까 좀. 아, 알았어, 한번 봐주겠어. 아, 씨. 어, 뭐? 뭐라고? 에? 어, 잘 못.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고야. 아, 그, 천 원. 어, 천 원이에요, 엄마? 1,000원 해야지 되지 않을까? 아, 이번 경고, 경고, 1회 경고. 아, 짜증나. 오! 야, 짜증나. 아, 짜증나. 천 원이에요, 엄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 원. 화철이 천 원. 벌금 천 원 있어요. 화철이 벌금 천 원. 자,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볼모기. 아, 볼모기. 아빠 화장실 가요. 배 아파. 아. 아빠 넘버 투 해야 돼 지금. 넘버 투. 아, 넘버 투가 뭐예요? 넘버 원이 작은 거, 넘버 투가 큰 거. 스윙하는 거 좀 보여줌. 아, 또 내 스윙이 이렇게 비싸졌구만. 비싸졌대? 자, 해봐. 볼 수 있다. 아니야, 발을 좀 더 안쪽으로 해야지. 그럼 활인데 볼 줄 알아요? 아니. 저 안 하자네, 바로. 안 할래? 저 안 할래? 부정적이야, 철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 일부러. 웃어야지. 자꾸 건드리는데? 천원 깎아 먹은 거야?
아, 잘 참았어요, 그래도. 잘 참았어. 왜 그래? 우리 누나 바이올린을 한국어 해보고 왔어. 둘이 같이 있으면 무서워요. 아, 네. 아 그래요? 서로 네. 싸울까 봐. 얘, 너 천원 깎아먹은 거 맞지, 아까? 아니. 맞지? 아닌데? 아까 부정적으로 아내 이씨라고 하는 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화리도 약간 긁네요. 많이 긁죠, 화리. 아. 지능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시. 뭐라고? 부정적인 말 했어. 아니, 미크 들들이라고 했나? 야, 화철이가 순진하다. 화철이가 자꾸 부정적인 말 한다, 엄마? 뭐라고 했어? 으이그 띨띨이 이랬는데 목소리 톤이 으이그 띨띨이 이랬어. 야, 좀 안 좋은 그거 그지? 천 원 깎아야 되지. 천 원 마이너스. 총 3천 원입니다, 현재까지. 뭐라고 화철아 부정적이야? 이거 불공평한 것 같아요. 화철이 너무 불쌍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하연 씨 이렇게 화 안 내시는데 지금 약간.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지금 누나. 안 돼요 동생 이거 동생 다시 돈 다 줘야 돼요. 넌 아프게 만들고 있어. 왜? 동생이가. 나만 계속 깎아. 나만 계속 깎아. 어떻게 화철이. 그래, 그러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쟤는 11살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말이 얄밉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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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쟤 울은 거야? 그 쟤 돈에 얼마나 예민한데. 아, 돈에 그래? 예민해요? 네. 네. 매주 수요일마다 아빠가 재활용 버려주던 거를 하철이가 매일 해주면서 천 원씩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어질까 봐 아침에 눈 뜨면 맨날 진짜? 근데 낙인데 아니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모은 천 원을 3일을 나가야 쓰는 거 아니야? 한 달 원이면 한 달치를 한 달치를 뭐 한 지금 10분 만에 그냥 날려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천 원을 받는데 한 달치지. 아이고 저 화 안 나면 이상한 거다. 진짜 아빠 안 나온다. 문제다, 문제, 진짜. 아빠. 응? 아니, 엄마 말고. 아니 아빠 골대까지 너무 살 거야. 그만 써요. 아니 일부러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홍코치님. 예? 화장실에서 아니, 오래 있어요. 그죠? 그냥 스트레스 편안하게 책도 읽으시는 것 같아. 하철아. 왜? 하철아. 응? 적당히 적당히 아빠 화장실도 못 가게 이거 자꾸 불러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그래. 어? 알았어. 잠이야? 한숨 한번 쉬고 아니, 들어간다. 다 이렇게 나한테만 그래. 아우 나한테만 그래. 아우 하철아. 예? 밑에 집에. 쏘리. 때때까지 이제 내 마음을 안 알아주네. 어허. 슬슬 이제 하철이도 이제 좀. 방음. 방음 좀 하고. 뭐 하려나 봐. 방문 닫아놓고. 아, 연습하려나 보다. 커플리 좀 해야 되겠다. 오? 오? 아, 저거 아셨어요? 아니, 몰라. 하철아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What? 웃어야지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이거 하리 방에 들리나? 옆방이라 바로 옆방이거든요. 아~ 네. 지금 아까 천 원 뺏긴 것 때문에 화난 거죠? 그치 네. 아침부터 계속 뭐가 잘 안 풀렸잖아요. 막내라고 이 집안에서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만만하게?
누나 날 도발해서 2,000원이 깎았지. 아빠랑 야구하다가 또 1,000원이 깎였지. 엄마한테 혼났지. 배트까지 내 말 안 들어주지. 배트까지 내 말 안 들어줘서 또 엄마한테 혼났지. 아빠 또 오래 싸워가지고 야구도 못했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다, 진짜 표정이. 하철아, 하철아, 우리 30분간만 공부 좀 하자. 응? 아, 공부하라고요? 하철아, 30분간. 그럼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하철아, 일로 와. 아, 공부하고 싫어. 기본기만 해. 아빠가 더 잘하라 말을 안 하잖아. 기본기만. 옳지? 아. 어? 모르는 거 있으면은 누나야. 누나? 언니, 와. 하철이 영어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30분 나갈 거야. 30분 하다가. 안 될 텐데. 화리랑 아, 누나가 하철이랑 안 될 것 같아. 하철 좀 잘 거슬려서 해봐. 알겠지? 싸우지 말고. 응? 자. 아, 맛있어. 하철이가, 화리가 잘 이해해줘. 응? 파이팅. 30분간만 할 거야. 아, 싸울 것 같아요. 불안하다. 옳지. 하철아, 누나 말 잘 듣고 좀 해줘. 집중해서. 사랑해. 누나 말 잘 들으라고요? 할 수 있다. 파이팅. 누나야, 잘 가르쳐줘. 친절하게. 네거티브 나오면은 1,000원씩 까이는 거 알죠? 그렇지만은 30분 동안 잘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차감할 거예요, 아빠가. 30분인데 한 3시간은 되는 것 같아. 아, 가져갈 거 없잖아. 아, 누나도 보고 안 꽂아놓는 거지, 내 건데. 아! 나 영어해. 짜잔. 뭐야. 아, 너 빨리 해. 10분에 별로. 만나고 싶어. 너 빨리 해. 하기 싫다니까. 누나 공부 좋아? 어. 재밌어, 너무. 공부하기 싫어. 안 하긴 안 한다. 난 안 재밌어. 말해라. 마리나도 하기 싫자. 말해. 아우. 난 갈래. 어머, 화리 간다. 어?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지, 얘들아. 홍아리. 응? 공부하라고 했는데 만화책 보고 있었던 거고. 산 넘어 어? 산이네. 홍아리. 응? 공부하라고 했는데 만화책 보고 있었어? 누가? 맞아.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홍아리. 응? 일로 와보세요. 갑자기 존댓말 하잖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잖아, 제가 이제. 엄마 따라간다. 분위기 이상하니까. 공부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엄마 이거. 엄마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 엄마 나가 있어. 단단히 좀 서운했나 보다. 애들이 말을 안 듣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뭘 하든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냥 이렇게 말썽장이로 남을 거야, 니들? 말 안 하는 아이로 남을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예? 홍아리. 네. 아빠가 우습지? 아니. 아빠가 화 안 내니까 우습죠? 예? 아빠가 화 안 내니까 화리야 우습지? 아니. 뒤로 뻗쳐. 엎드려. 장난해, 아빠가. 어? 아빠 잘 안 된다니까. 시간이 더 필요해. 응? 근데 아빠 입장에서 정말 나이스하게 30분, 3시간도 아니고 30분만, 딱 이 30분만 하면서 네. 나이스하게 양쪽 그 남매한테 부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둘이 합세가 돼서 아빠 배신을 하니까 그래. 되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픈 것 같아. 되게 배신감. 그래도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아니, 그러니까, 엄마 말 엄마가 시켜서 해서는 안 하더라도 아빠 말을 아빠가 가지고, 아빠가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아빠 엄마 말이 안 된대. 진짜 침묵. 네. 침묵하시고요.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자, 천 원이에요. 아 이거 보면 안 된다 이거. 애들이 보면 저 천 원이에요.
따따따. 뭐 하시는 지금? 불경 듣고. 지금. 아 마음 컨트롤. 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이거 들으시면서 마음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야구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면 아. 틀어놓고 이렇게 혼자 발을 다스리는구나. 이제 저만의 루틴이죠. 뒷모습이 많이 네. 지쳐 보이신다. 정말 뭐 삼진 아웃 당하고 들어오는 저 모습 같아. 저 어떻게? 야, 말씀 안 드리려고 진짜? 했는데 저기서 더 화가 나면 목탁을 쳐. 아 목탁을? 저 진짜 시집 가서 저거 하는데 되게 이거 뭐지?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 녹화 때 목탁 준비할게요.